재사용은 물품의 원형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재활용은 제품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 물질을 원료로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원료로 다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쇄하고 세척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재사용의 경우에는 물품의 원형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품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표면을 세척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거나 해져 있는 부분을 수선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재사용은 재활용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폐기물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